바른미래당 당 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여야 각 당의 지도부가 경험과 경륜을 갖춘 인물들로 꾸려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원숙한 합의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손학규 후보가 권리당원과 일반당원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27.02%의 득표를 얻어 당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2위는 하태경, 3위 이준석, 새누리당 출신 권은희 후보 등 3명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는 중도 개혁을 내세웠고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선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의 정치 체제로 만들어진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민 모두의 이해와 요구를 담고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로써 여야 각 당의 지도부는 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김병준,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등 경륜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짜였습니다. 이들이 올드보이의 복귀란 비판을 뛰어넘어 원숙한 경륜을 바탕으로 여소야대의 복잡한 정국을 풀어나갈지 관심입니다. 특히 광전남 지역민들은 지역 발전을 이끌 현안 사업들의 발빠른 추진과 함께 어려운 경제 회복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으로서 그 젊은 층의 그 취업 문제나 소상공인들의 그 어려운 문제를 잘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을 책임지는 광전남 국회의원 18명은 여당인 민주당의 3명,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4명, 그리고 평화당의 9명이 소속돼 있으며 2명은 무소속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